네, 알겠습니다. 콜라로 들어갔네요. 두 개. 네. 새우면들은 만으로 29이고요. 네. 이제 30살이에요, 30살. 네. 나보다 어린 줄 알았다고요? 아, 진짜요? 야, 새우면도 대박이다. 꼬리가 이렇게 나와있네. 야망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궁금하네요. 몇 살이지? 뭐 이건 뭐야? 새우만두랑 왕만두래. 아, 25살이시구나. 와, 근데 진짜 내년에 31에 징글징글하다 진짜. 그러니까 야, 근데 우리 30살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같아. 그럼 진짜로. 근데 벌써 31살이야. 와, 30살 시간 진짜 초고속이야. 야, 나 홍대 가가지고 막 저 거기 가가지고 막 고마워요 레이디 비 막 이런 거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게 29살이었어. 아, 진짜로? 어, 작년이었어 그게? 그게 엊그제인데 진짜. 작년 홍대 맨날 다니면서 야방하면서 미친 듯이 막 내 거기 막 현실 후원해주고 막 거기 이제 홍대 아이돌들한테 막 인터뷰하고 막 그게 벌써 1년이 지났어. 1년이 넘었네. 1년 넘었지. 1년 넘었어. 와, 미쳤다 진짜로. 그때 진짜 용기를 내고 거기 막 부천 만화 카페 가가지고 작년이었나? 만화 축제. 그 코스프레 하는데 그치? 코스프레 하는 여자애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막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송도 맥주 축제 가가지고 송도 맥주 축제에서 여자애들한테 아, 저 혼자 와서 그러는데 짠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래 하고 이제 원래 인터뷰 빌드업 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잖아. 아, 아니지 얘기는 했지. 얘기는 했는데 이제 얼굴 안 나와서 그런 거지 형. 얼굴이 안 나와서 그런 거지. 얼굴 한 명 한 팀 공개했잖아. 한 팀. 아, 그랬어? 어, 한 팀 공개했어. 그건 못 봤네. 그때 진짜 야방 진짜 절정기였지. 그렇지, 맞지. 그때 야방 보면은 진짜 장난 아닐 겁니다. 레전드 개만. 홍대 거리에서 저 막 노래 부른 적도 있었어요. 네. 어떤데 여자 BJ 만나가지고 그분이 갑자기 노래 시켜가지고 노래 두 곡이나 불렀거든요.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쪽팔리게 노래 두 곡 불렀는데. 네, 뭐 상금이라면서 네, 봉투를 줬는데 거기 안에 1,000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열받네 이거. 아니 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거 완전 나 완전 핏발린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아 이거 1,000원인 건 이제 1,000원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거 좀 뭔가 좀 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뭔가 또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갑자기 커피 사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또 커피까지 사줬어. 사주는 게 아니라 네. 거기도 사줘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분이 사줘야 되는데 얘가 사줬어요. 네, 아니 이제 갑자기 사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흑우지 흑우. 그래 완전 음매 흑우 됐는데 갑자기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뭐 저녁 먹으러 같이 가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전화가 오더니 갑자기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냥. 도망가고 나서 잘 도망갔다고 막 쿠키 막 뭐냐 별풍선 한 600개 싸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회장이 전화해가지고 회장이 약간 질투가 많은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회장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와무 레이디비 응원하고 있었는데 멀리를 계속 째려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시청자들 야 너 쟤 뭔데 자꾸 너 야리냐 이러면서. 그때 홍대에서 이제 그 뭐냐 그 댄스 팀들 이제 감상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막 되게 뚫어지게 쳐다봐요. 막 근데 진짜 사람 죽일 듯이. 그래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야 쟤 뭐냐 계속 왜 자꾸 아무 쳐다보지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조심히 많으시구나. 다 알려주더라고요. 막 어디 있는지. 소름 돋지 않나 진짜. 그래가지고 나 그거 보고 와 진짜 역캠 하는 분들 진짜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진짜 힘들 것 같아. 역캠 하는 분들 왜 하다가 다 접는지 알겠다. 와 진짜 흠모 나면 붙으면 장난 아니래. 아. 나 그 뭐냐 빨추만 엄청 많이 받았을 때도 그것도 어째 뭐냐 다른 사람 홈모노인 것 같은데 다른 역캠 홈모노인 것 같은데 와 장난 아닌 것 같더라고. 무섭대니까? 왜 그러는지. 무서워. 혹시나 자기 누나나 여동생이 역캠을 하겠다 그러면은 최대한 주소는 노출하지 않는 걸로. 같은 방송하는 사람이면은 뭐 상관없긴 한데 같은 방송하는 사람이 방송하는 사람끼리 뭐 상관없는데. 시청자가 알려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주소는 피하는 게 좋아요. 네.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저도 방송 초기 때 아 조효선님 아 후키 300 감사합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아 조효선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후키 300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조효선님 감사합니다. 맛있군.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또 사탄 뭐냐 30살 생일이라고 300개 그러니까 와 또 빈병 또 3,000개 주어가지고 그러니까 빈병 3,000개 아니 300개지 아니지 그러니까 빈병 하나당 쿠키 한 개가 아니지 10개당 100원 정도니까 아 그런가 그러네 선생님 오늘 또 빈병 주고 나가시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 오래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잖아 솔직히 말해서 아니 맞지? 맞는 말이야. 말해야 되는 거야. 맞는 말이야.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여러분들 이런 데서 가식 챙기고 이러려면 안 돼요. 맞아. 정말로 너 생각해 좀 더 좋고. 맞아. 나 근데 그거 알아? 뭐? 나 이거 하나도 못 먹었어. 아 만두? 네 거 딱 남겨놓은 거야. 하나씩 남겨놓은 거야. 두 개씩 딱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 새우 만두랑 이거는 뭐예요? 하나는? 왕만두. 그냥 만두. 고기 만두. 와 약간 중국 무협이나 막 이런 거 볼 때 만두 같은 거 먹는 그래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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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찐빵 같은 만두 있잖아 어? 그런 거 먹는 거 보면 되게 맛있어 찐빵 만두 아 제 생일이에요 제 생일입니다 저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요거 들고 왔습니다 카카오 팀이요. 이거 지금 가지고 있는 PD 있으려나? 이제 다 버리지 않나? 내가 기억하기로는 차밍님도 버렸던 것 같은데. 버린 게 아니라 이제 카카오를 안 하거나 방송을 접었지. 차밍님도 갑자기 저기 뭐지 유튜브 여권 올리시고 아예 라이브 방송을 안 하시던데. 트위치 가셔가지고. 아 그래. 그립습니다. 나 그거 하나 후회해야 돼.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하나 후회된다. 선배님한테 그 트위터 뭐냐 그 카카오 이거 호드 있잖아. 아~ 점퍼인가? 호드인가? 네. 그런데 프로필이 먼저 단 사람들은 점퍼 줬었어요. 호드인가? 호드였나? 호드티. 호드티를 줬었어요. 카카오 호드티를 줬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카카오 떠나면서 문식이 형님한테 줬거든요. 그거 저한테 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문신 형님 찾아가면은 달라고 할까? 달라고 하면 주실 것 같은데 문신 형 뭐 방송도 안 하는데 뭐 좋은 거 그거보다 훨씬 많이 있을 거야 문신 형 그렇긴 하지 아 나 문신 형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맨날 깜빡하는 야 너 아직도 전화 안 했어? 큰일 났네 전화해야지 하면서 안 했는데 카카오 팔찌도 있어요 네 아 이거 명찰이요? 이거요? 이거 이제 다시는 구하지 못해요 저 그래도 여러분들 영자하고 네 운영자하고 네 한 시간 반 동안 면담도 했었습니다. 왜 뭐 때문에? 아 그때 그거 그 선물 때문에. 어떤? 응? 회장 선물. 회장한테 보낸 선물. 그거 했었잖아 뭐냐. 2주 동안 이제 신청한 사람들 중에 이제 쿠키 가장 많이 받은 PD 한 명 뽑아가지고 운영자랑 1대1 소고기 먹방 데이트 이런 거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2등을 했어요 2등을 했는데 이제 그 뭐냐 저한테 이제 많이 쏘신 회장분한테 뭐냐 USB로 갔다가 영상 같은 걸 전달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상 대신에 저는 피규어를 선물해 주겠다 피규어를 선물을 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거 같이 보내주세요 하고 이제 가면서 이제 가가지고 운영자분들이랑 좀 얘기를 나눴었어요 네. 쌍스랑 딸보도 껴달라고요? 딸보 형님 오시면은 네, 네 두 분 다 네, 오시면 네. 쌍스님 지방을 살지 않고 서울에 살아? 서울 의정 쪽인가? 네, 되게 아, 의정. 의정부에서 여기 오긴 힘들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딸부님은 딸부님이 지방 아닌가? 딸부님.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이제 딸부라 부르지 말고 요대라고 하달라고 했었어. 아, 그때 에어포터 형님이랑 나왔을 때 그 닉변했다고 요요 돼지 유튜버라고 이제 방송인 아니야 유튜버로 유튜버. 아 유튜버야? 그렇군. 만약 오신다고 하면 껴드릴 생각 있습니까?
아 저는 당연히 만나면 껴주고 싶은 거죠. 사람 만나면 재밌지. 네 저도 오신다면 사드릴 수 있어요. 온다고 하는데 갑자기 네. 어, 님 쉬는데 나가세요 이러면 네. 그러면 너무 뻘쭘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네 그분들이 못 오시는 거지. 네 여러분 껴달라고 계속 안 하셔도 못 오셔서 그래요. 네 앞에 커피베이 사장님이십니다. 다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만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커피베이 사장님께서 네, 저 생일이라고 이제 추석 때 제가 연락을 했거든요. 네, 추석 잘 보내고 계시냐고 연락을 했더니 이제 생일인 것도 어떻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일날 찾아오면은 이렇게 사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생일상 차려주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너 방송하지 말고 좀 먹어. 먹고 있어. 아 이거는 네 망신님이 저 선물 주신 거예요. 네 맞아요. 모자 아직 듣고 저 원래는 MLB나 약간 NBA 모자 선물하고 싶었는데 근처에 매장이 없었어요. 저 내 취향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급하게 너무 급하게 산 거라서. 후드티 조던이네. 이거는 정량 누나 선물해 주세요. 저도 저런 거 사드리고 싶었었거든요. 좀 약간 뭐라고 할까 색깔 좀 들어간 거 그런 거 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좀 허접한 거 사드리는 건 너무 아쉬워요. 나도 근데 회색이나 검은색이 차라리 나은 것 같은데. 그지 않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모자 무늬 같은 거 그냥 아디다스 이렇게 말고 나 같은 경우 이제 NBA 팀 좋아하니까 시카고 불스나 뭐 이런 거 레이커스 막 이런 거 해주려고 했지. 아, 또 가품 싸게 만드는 또 제가 얘기해드릴 수 있는데 네. 아니 네. 그럼 그냥 대꾸하시라고 나가 그냥 나가라고 해 그냥 왜 이렇게 가만히 보기만 있냐. 아니 저 마모님 생일이잖아요. 네 여기 밥값 정도 싸주시면 제가 그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밥값만 20만 원 넘거든요. 한 2천 개만 받겠습니다. 그 질문의 답변은 네 2천 개 싸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마모님이 오케이 하는 순간 네 설명해드릴게요. 네, 진실을 듣고 싶다 그러면은 네 후키 2,000개입니다 여러분들. 네, 밥값이야 2,000개 넣는데 아, 그 정도만 2,000개 네. 쏘면은 알려주신대요. 네. 근데 진짜 이거는 알 수 있는 저로의 기회. 이거 아니면 이제 방송 하지도 않으셔가지고 제 방송 네, 몰라요. 네. 아니 꼭 저게 뭐지 커피 사장님이랑 만나면은 꼭 저런 애들 있더라. 그러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땐 똑같은 사람이 니 뼈는 한 번 두피를 파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일부러 AD 한 3-4명 두고 쓸데없는 소리 무조건 다 그냥 쳐내라고 다 쳐내고 나는 나오기 전에 형한테 얘기를 했어. 근데 형이 지금 안 보고 있나 봐. 아 그래? AD 누구를 올려? 형 올려놨어? 응? 너 형? 아 이제 내 걸로 들어가서 강퇴하면 돼. 아 거니까. 그러네 맞네. 그냥 내 거 아이디 그대로 들어가서 강퇴하면 되니까. 아하 나는 빨리 AD를 좀 많이 뽑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 이런 날엔 당일치를 딱 뽑아놔야지. AD를 뽑아놔야 돼. 일단 무시하고 그냥 먹어. 맞아. 저런 거는 계속 어그로 끌려주면 히히 나의 어그로가 성공이 있다 막 이러면서 얘네 셋을 내가 조종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지금 히히덕 거리고 있어. 오늘 왕우님 생일인데 생일 축하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여러분. 네. 코스 몇 개 남았어요? 아, 3, 4개 남지 않았네요. 자세히는 좋지 않은데 빨리 달라고 할까요? 이천? 근데 패션감은 너무 왜 후드티 입은 거 이게 왜 회색 후드티가 어때서 오냐. 야, 옷이 근데 내가 겨울용 한 3개 겨울용 2개? 그러니까 계절마다 한 2개, 3개씩 있어. 봄용, 가을용 약간 공용이야. 왜냐면 약간 날씨가 둘 다 비슷하니까 봄, 가을 2개 겨울용 2개, 여름용 2개 해가지고 총 옷이 한 6개인가 8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원래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냐 이거 지금 먹고 난 다음에 2차로 한 군데 더 갈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카카오 방송에서 많이 볼 수 없었던 거를 아마 할 것 같아요. 거기 뭐 시간 내에 가야 되는 시간이 있나요 혹시?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거기가 이제 좀 서울 쪽에 있어가지고 네 조금 이제 시간은 걸려요. 아 거 갈 거야 이거 밥 먹고? 아직 얘기하지 마. 알았어. 아주 좋은데 갈 겁니다. 네. 그 생일이라고. 예. 네. 근데 너무 쓸데없이 또 기대감 많이 하지 말아 사람들. 아니 거기 근데 괜찮을 것 같아. 아 그래? 야 근데 아 나 봤거든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거든 거기. 봤는데 장난 아니더라고. 장난 아니야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 참고로 여러분들 힌트를 드리면은 여러분들 그 2차로 가는 곳이 네, 제 정모 때 나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저 초대한 겁니다.
1차, 2차 정모 합쳐가지고 네, 한 분 나왔었거든요. 아니 저는 네. 내일 출근하니까 이거 먹고 가야지 집에. 1차, 2차 정모에서 원래, 나왔던 분. 몇 시까지 가셔야 돼요? 저 지금 오늘이요? 네네. 오늘 막차 끊기기 전에 가야죠. 아. 네, 막차 끊기기 전까지. 원래 좀 쉬는 날이었으면 바로 갔는데. 헐, 이분 보는 거냐 드디어? 아, 영상원 감사합니다. 이분 벌써 눈치챘나 보다. 뭐가? 벌써 눈치챈 거 같은데? 잠깐만. 아, 그래? 어. 아, 감사합니다. 활기찬 기사님. 누구지?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 저 이거 좀 먹었어? 김 선배님. 어, 아, 아니요, 아니요. 아, 그분들이야? 너 이거 먹었어? 어, 먹었어. 내가 다 먹은 거 같아. 이거 아무도 안 먹어. 사장님 드셨어요? 근데 먹었어요. 제가 먼저 여친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아니에요? 네. 아, 선배님이랑 나도님은 너무 멀잖아요. 아니, 지금부터 거기 가면은 한참 살아야 된다니까? 잠깐만, 회의 끝나. 어? 곱창은 생일 끝났죠. 어, 그니까. 네, 이기는 겁니다, 그거. 아, 아, 맞다, 뭔 소용인데? 사진빨인 거, 그거, 어? 그 운도 좋아야 돼요? 아, 갑자기 열받네. 재밌어가지고, 네. 네, 점수 높게 줬을 수도 있어요. 어, 왜 그래, 또. 네, 여러분들, 가만다, 금지어입니다, 여러분들.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면 이제 진짜 찐텐으로 화낼 수도 있어요. 네. 망신님 제이때 하라는데요? 아, 제이때 하고. 아니 근데 이거 여러분들 군인컷 아니라 모이칸컷이라니까. 모이칸컷. 나한테 나는 이거 머리 마음에 들어. 난 이상하다 생각 안 해요. 나도 계속 보다 보니까 괜찮은 거 같아. 어. 차라리 짧은 게 낫다니까. 이렇게 약간 저도 이렇게 기르면 이렇게 덤성대는데 그러면은 뭐지? 아예 막 파마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아까지 제가 관리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짧게 하고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설프게 꾸미는 것보다. 물 좀 새로 하나 드릴까요? 네? 아,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아요. 갑자기 엄숙해졌어. 그런데 음식이 나올 때는 항상 조용해야 됩니다. 오, 이번에 무슨 음식이지? 볶음김치랑 볶음김치. 아, 요거는 볶음김치 아니고요. 네. 저희 김장김치예요. 아, 김장김치요? 네. 야, 왜 설명 이상하게. 아, 미안. 설명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 너 그냥 그냥 갑자기 판단해 버린 거야? 아니, 근데 약간 색깔이 진한 볶음김치인 줄 알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얘가 이름이 뭐였더라? 맛향기요. 아, 맛향기만 해서. 맞아. 네. 맛향기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근데 여기 홍보를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 광고 아니고요. 네, 내선내산도 아닙니다. 광고도 아니고 내선내산도 아니에요. 근데 네, 여러분들 일단 여기 왔으니까. 네. 근데 맛향기. 근데 부천에 뭐냐 좀 누구를 갖다가 이제 대접해주고 싶다. 대접하고 싶다. 이럴 때는 맛향기. 여러분들 어디라고? 맛향기. 네. 여기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맛있는 네 전체 요리, 네, 코스 요리 네 이런 게 좀 나올 거예요. 코스 요리가 다만 가격은 장담 못합니다. 네, 그건 자기의 재량껏 시키시면 됩니다. 네, 네 무료 광고예요. 무료 광고. 네. 근데 이거 너무 되게 종이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얇게 슬라이스하게 썼어. 약간, 완전 회 같이 썰어. 그러니까 회 같이 썰었는데. 약간 넌 두툼한 거 좋아하지. 나는 얇은 것도 상관없는데. 나도 뭐 맛있기만 하면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이건. 이건 약간 여러분들 보쌈이라고 하기 보다는 아 바람잡이님. 아 바람잡이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오이시 기버띠.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복 받으시고 네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잘 네 마무리 네 아직까지 이런 말하기 좀 그런가? 아 근데 금방 가시죠. 벌써 거의 둘째 주잖아 이제. 벌써 가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옷 네, 춥게 추우니까 이제 좀 단지 입고 다니시고. 근데 네. 평소 직장인 분들은 내일만 일하면 또 금 토일 쉬잖아. 아 그래?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번 주도 뭐 목요일만 하면 끝이지 뭐. 그지. 금방이지. 이게 마지막인 거죠? 아닙니다. 우선 생선찜이 하나 더 나올 거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저희 소금김밥이라고 네. 예, 소금김밥이 하나 나왔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육전 나올 건데 아, 지금 음식 좀 없으십니까?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아, 네. 이 친구가 좀 많이 네. 먹어가지고.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매운탕 느낌이야.
그리고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제가 더 추가로 시켜드릴게요. 아, 네. 일단은 이거 나온 거 나오고 네, 다 먹고 난 다음에 네, 좀 모자라면은 네, 네 어, 초밥이라든지 아까 보쌈이라든지 육전이라든지 더 시켜드릴게요. 아, 이거 얼큰하다. 맛있다. 뭔지 일단은 이게, 뭐, 이게 뭐라고 했었지? 매운탕? 매운탕? 설명도 안 해주셨었는데 매운탕 느낌 있냐? 맛있는데? 아 이거 좀 아쉽네.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설명을 해달라고 하지? 그럴 걸 그랬어. 나도 방송에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말할게 그러면. 어, 그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겠다. 어 물어봐. 자, 일단 이거 보쌈 먹을게요. 와 뭐야 이거. 김치가 근데 새콤달콤한데? 참 이게 뭐예요? 매운탕이에요? 그 서더리탕이야. 와 여러분들. 네 이거는 후기 보세요. 박대찜입니다. 무슨 찜이야? 박대. 박대요? 박대. 예. 김수미 선생님 박대구이 해갖고 대박났잖아요. 아 김수미 선생님이 그래요? 예. 박대 구이로도 먹고 찜으로도 먹고 그래요. 저는 김수미 선생님 간장게장밖에 몰라가지고. 나 진미령 간장게장, 김수미 간장게장. 박대로도 대박이 났었답니다. 네. 박대 구이 많이 해먹고요. 찜도 해먹어요. 와 맛있겠다. 근데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빨리 맛있다고 하세요. 뜨겁습니다. 네. 네. 와 여기 코스를 대박이다. 와 이거 엄청 크다. 이제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네. 한번 먹어보자. 이쪽에 살이 좀 많이 있으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네. 맛성비는 치킨 따라올 자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긴 하죠. 치킨 그렇게 따지면 국밥이 짱이지. 아, 국밥이 짱인가? 국밥은 밥도 주고 국도 주고 어? 고기도 주고 거기다가 깍두기에다가 어? 네. 김치에다가 와 장난 아니지. 소주 한 병까지도 만 원이 안 된다고 요즘 국밥을. 아 그래? 야간 아저씨들 좋아하잖아. 국밥에 딱 소주 하면은 만 원이면은 만 원이나 9천 원이면은 딱 하루에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 야 근데 국밥이 보통 8천 원 하지 않냐? 근데 소주가 소주가 4천 원 하잖아. 3, 4, 이제는 약간 그런데 옛날엔 그런 매트였지. 옛날이 아니잖아. 나는 싼 데는 국밥은 아직도 초심이 아닌 데는 좀 싸긴 싸지. 7, 8천 원까지 하고 6천 원? 차라리 시장 국밥은 한 5천 원 하지 않나? 시장도 5천 원 이제 넘나? 케이크 오면 아주머니랑 알바생들이 꽃갈모 쓰고 노래 불러주나요? 한번 부탁해볼까요? 유쾌한 것 같은데. 아 제가 만약에 카페 사장인데 저희 카페도 누가 그거 부탁하면은 약간 표정 어두워질 것 같긴 해요. 그 사진 저희는 포토 스캐너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뽑아드린다고 말 바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한다. 저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라고 했지. 나가. 저는 아, 네. 저희 그런 거 안 하고 네. 어, 계속 요청하면 영업방해라고 얘기할 것 같네요. 아 그래요? 계속 요청하면. 아, 그렇군요. 결국 진상이다. 어, 요청하는 건 진상이다. 요청하는 한 번 정도 물어볼 네, 수 있지만 네, 한 번 정도 물어볼 수 있지만 한 번 거절했을 시에는 두 번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희 알고 있는데도 네. 만약 표정 썩을 거예요? 그거 네, 즐겁게 해주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건 밥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밥이 그냥 먹으니까 짜다. 나가? 아 이거 짜다고? 어, 밥도 좀 있다가 아까 소금김밥 온다고. 네. 근데 소금김밥도 짠 거 아닌가? 소금김밥도 짤 것 같은데. 아 오늘 쿠키 터지면 거기 가나요? 거기가 어디죠? 영상원 감사합니다. 음성원 감사합니다. 음성으로만 나와요. 한번 들어봅시다. 설마 CSI 말하는 건 아니겠지? 내 예지력이 1 올라가려나? 케이크 좀 뜯다가 김수미야 둘이서 뽀뽀 방송 가냐고요? 아 뽀뽀 방송 여기 풀스 보여줘 풀스. 바로 있지. 그럼 카메라 일단 두고 내가 와무 쪽에 밀어서 이제 계속 수풀 소리가 막 푸시푸시 하고 막 소리 나는 그런 방송이잖아. 바로 그런 방송 보여주겠어. 그 이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더 이제 더 써 VVIP 방송을 다 예지력이 감소했다. 바로 이제 풍노 뭐 남자 두 명에서 야외 쇼콜에서 AVI 뭐 이런 거 원하시면 보여드릴게요. 아, 저때도 2018년이었나? 어, 그랬을걸? 2019년이었지. 그 매미 소리 들리는 것과 여름인데 작년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땐 재작년인 것 같아. 아, 저 친구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요즘에 하자고 하면 절대 안 할걸요? 뭐래? 어? 막 저런 거, 저런 얘기. 어? 우리가? 어.
더 할 거야? 아니 뭐 그냥 그때 즉흥적으로 말하는 거야. 그냥 근데 어. 아까 전에 누가 얘기하더라? 뭐? 너 빼빼로 게임 좋아한다고. 누가? 아까 어떤 시청자분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물론 여성분이랑 하면 좋지 막말로. 미인이신 분이랑 하면은 막말로 싫어할 남자가 어디 있어. 야, 물티슈 같은 거 없냐 여기? 어 아까 처음에 들었는데 이쪽에는 없었나 봐요. 얘기하면 되지. 생일 축하 멘트 아. 라떼 아트 요청 하기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일단 물티슈 혹시 네. 케이크에 문구를 제가 요청해서 주문 제작을 했어요.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거 왠지 손이 너 손이 안 가는 거 보니까 별론 거 같다. 짜 어? 너무 짜. 나도 좀 짜긴 하나. 맛은 있는데 짭조름하다. 진짜? 감사합니다. 뭔가 밥이 감사합니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짜세요? 네. 아 그래요? 밥이라도 한 공기 받았으니까 추가로. 네. 밥 한 공기 달라고. 네. 밥 해서 나눠 먹으면 되니까. 한 공기만 해서. 네. 아니 이거만 원래 코스 요리로 나오면 이것만 먹는 건가? 좀 많이 짠데? 나 너무 생각 없이 짠가 그래서 네 이러거나 야 너 그 실례야. 너무 미안해 지기. 나 대답해 놓고 당황스러웠어. 아 근데 좀 짠 솔직히 말해. 여러분들 이거 야 시청자나 나한테만 먹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일하는 분한테까지 먹이냐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어? 왜 그러는데 너 인성에 인성 문제 있어? 아 근데 어? 솔직히 짠 저 개인주의야? 어? 왜 그러는데 어? 네, 짠건 팩트니까? 어? 야, 너 사실적시 명예훼손 몰라? 뭘 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야. 어? 나 콜라도 계속 마시고 있잖아. 그렇긴 해. 나도 근데 좀 짠다고 느끼긴 하고 있어. 아, 왜냐면은 간장이 약간 절였는데 거기에 부추랑 고추 막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파랑 이런 거 그런 것도 약간 자극적인 맛이 많이 들어가지고 2미터는 개인주라고요? 아 가짜 하나에 쓰리 나오면 진짜 막말로 지원 해볼까 진짜 어차피 학군은 안 뽑아주긴 하는데 지원이라도 해볼까 그 궁금하긴 하다. 안 받아주지. 그렇지 진짜 근데 왜냐면 아예 모르는 사람이 나가면 재미 없거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야 재밌게 뼈만 쌓고. 그 운동도 잘해야 될 거 아, 아니야 운동은 상관없어. 일기 보니까 일기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제가 몸이 있는 사람들이 오더만 보니까 그렇지 그렇기도 한데 3기 뽑으면 내가 볼 땐 더 이제 몸 좋은 애들로 구성해가지고 더 빡세게 할 것 같아. 그 이과장이라는 이제 유튜버인데 그 사람은 운동 안 했냐 하면 중소기업 다니는 그 과장이었는데 퇴사하고 중소기업에 출체 막 이런 걸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운동 하나도 안 하셨는데 뽑혔잖아. 아 그래? 너도 가짜 사나이 지원하자. 어? 나도 지원하자고? 어. 나 안 돼. 왜 안 해본 거야, 근데 지금. 아무 가짜 사냥 거 생각만 해도 꿀잼인데. 채치수랑 안영수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맞아, 학군은 면접 영상이 아니라 서류에서 떨구겠지. 맞아, 서류에서 떨굴 거야.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냥 아는 얼굴이야. 와. 도망이 생님, 아 만원 오 감사합니다. 아 도망이 생님 만원 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뭐지? 와. 소리 너무 큰가? 소리 살짝만 줄. 생일인데 소리 너무 크다. 이따가 케이크 있는데 그거 청구할 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시 해달라, 다시 만원 후원해달라는데요? 만원 후원 듣고 천 후원해도 천 후원해도 어차피 그거니까. 감사합니다. 아, 오광희 승님. 야, 우리 진짜 올해 가기 전에 한번 울산 내려가자. 어? 울산? 갑자기 보러 가야지. 악마기 생겼어? 응. 여기 몇 번 오셨는데 우리가 한 번은 안 내려가냐? 어? 여기 간다 해놓고 안 가니까 지금 아예 안 오시는 줄 아냐? 응? 내려간 김에 또 그 형도 보면 되지 같이. 어 맞아. 나도 있니? 응. 하늘 육전입니다. 오 근데 육전 맛있겠다. 오
국전 어떤 맛일지 궁금하군요. 옆방이요. 아주머니들이었어요. 아, 아주머니들이야. 네, 다 가셨어요. 가셨는데 네, 한 50대 아주머니였어요. 오, 와 뭐냐 이거 파채랑 같이 나오네. 네. 아 고기에 계란 입힌 맛이요? 그럼 먹을게요. 어 그 맛이야 그 맛이야. 어 그 맛이야. 누구야? 정확하다. 밥이 약간 근데 약간 이 음식도 그 음식도 약간 밥이 다 필요한 그 그런 거야. 조금 네. 다른데 밥 드세요. 네, 그러니까 세 개 안 먹으면 돼요. 배가 너무 불러. 너무 부르시다. 아, 그래요? 진짜 벌써? 너무 불러. 네. 헐. 아까부터 배가 불렀어요. 아 진짜요? 네. 나한테 너무 컬쳐 주셨구나. 너 왜 말해? 정말 믿기지 않아. 응? 왜냐면 난 대부분 잘 먹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주변에 입 짧은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장님 너무 충격이다. 나도 그렇게 많이 못 먹는데. 야, 이거 근데 콜라 더 왔냐? 두 개 더 시키면 돼. 거의 다 너도 짜지. 짜가지고 계속 음료수 마시는 거잖아. 음료수 왜 지우겠어? 저는 알바생들이랑 이런 데서 회식하고 싶거든요. 근데 네. 애들이 다 저만큼 정도밖에 못 먹어가지고 단한개 한번 갔다가 진짜 많이 남겨가지고. 대부분 다 여자애들이죠? 남자애들도 있어요? 아, 남자애들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다 여자죠? 네. 그러면은 차라리 진짜 양 적은 데를 가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양을 그냥 양을 뭐 스테이크 같은 네. 걸로 그냥 먹거나 네. 그냥 맛있고 양 적은 데로 가고. 저도 많이 못 먹어요. 이게 그냥 방송 안 하고 그냥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방송하면서 먹잖아요. 그럼 방송만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안 들어가요. 네, 많이 안 들어가요. 오 나왔다. 드디어 김밥 나왔습니다. 김밥. 콜라 달라고 할까요? 아니 괜찮아요. 네, 괜찮네요. 김밥. 네. 사장님 알바생 얼굴 보고 뽑나요? 당연히 얼굴 보고 뽑겠죠. 아니, 아니 근데 막말로 까빡하는데 얼굴 보고 뽑는 거 맞아. 맞아. 이거 솔직해야 돼요. 우리 얼굴 안 보면 말 안 돼. 어제 와무랑 저랑 초선플레이스 갔는데 남자 알바생 두 명인데 둘 다 존나 잘생겼더라고요. 맞아 장난 아니야. 그러면 매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니까. 막말로 요즘엔 뭐 PC방 뭐 진짜 편의점 알바도 외모 보고. 맞아. 막말로. 여기는 회사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알바생 외모보다는 친절. 인성을 많이 보고 제가 사장이니까 딱 와무님이나 망신님 같은 알바생 뽑고 있습니다. 아, 아~ 에이 너무 아쉽다. 막말로 내가 사장이었다 나 같은 새끼 안 뽑아. 야 너 지금 매기는 거야? 아니 야, 커피베이 사장님 사주시는데 와무 망신 지원하면 합격인가요? 탈락인가요? 아 당연히 합격이죠. 그런 분들만 뽑고 있습니다, 내가. 너 근데 왜 매기냐? 아니 나 주시는데 아니 빨리 사과 안 해?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고 아니고 일단 사과부터 해야 돼. 아니 내가 비슷한 직종에 지원했는데 다 떨어져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 아 그래? 또 떨어진 경험. 그래서 사과는 해야 되지 않아? 아 그래 죄송합니다. 뭔지 죄송합니다. 예. 진짜 너. 너 미러링 한번 진짜 당해봐야 돼. 똑같이 당하면은 그렇게 당해는 저번에 제가 미러링은 똑같이 해줬거든요. 매기는 거 똑같이 해줬는데 아직도 이러네. 오늘은 와무님 생일이에요. 네,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 네, 제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 밥 먹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콘텐츠가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큰 콘텐츠는 아닌데 조여선이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친구 와무님이 돌리느라 네, 그러니까요. 아, 뭘 생일인데 돌려. 네, 맨날 조리돌림하는 배통이야 뭐야. 아 근데 요즘에 이상한 프레임 씌워졌다니까. 맨날 나보고 돌리는데 솔직히 말해서 님들이 저 돌리잖아요. 자기들이 먼저. 오늘은 물론 그런 상황이 없었지만 요즘에 시청자가 나 이렇게 돌리면서 아 그래? 맨날 내가 뭐 누구 돌린다 많이 이런다니까. 야 시청자들도 좀 스트레스 풀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어? 그렇다고 내가 돌려줘야 돼? 어 그건 야 네가 광대가 됐으면은 어? 아 받아주고 아 제가 그렇습니까? 아 그러세요 하하하고 그 넘어갈 줄도 알아요. 나한테 50을 주면 난 100으로 돌려야 돼. 난 왜? 나를 50 돌려주면은 100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난 그래서 그걸 못 봐. 근데 네 키를 잘 안 믿으시는 분이 있다. 저기 한번 다시 서. 아 뭐 한번만. 근데 이게 같이 서야 돼 같이. 아니 여기만 딱 서도. 아니 네가 같이 있지. 서자고. 니키 해가지고 싫은데 왜 또 니 고립사 감기 싫어? 아니 왜냐면 그렇게 해야 체감이 가지. 니가 거의 170이잖아. 정확히 몇이야? 170이야? 160. 170. 7점 몇. 아 그래?
화면에 다 안 나오네. 같이 서보자고. 여러분들 이제 약간 대한민국 얘가 평균 남자보다 좀 작은데 이 정도 차이 납니다. 제가 이제 197 정도 되고 168, 168. 거의 한 30cm 차이 나. 이 정도. 아, 진짜 이거 좀 짜네요. 네. 그죠, 짜죠. 네, 밥 달러 가기 잘했어. 티라나스님. 와. 티라스님 쿠키 235개 감사합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2.3. 235 뜻 날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티라스님 아, 235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뭐 먹는 거냐고요? 여기 지금 네 아까 이름 뭐지? 또 까먹었네. 여기 이름을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 마창기요? 어, 네. 마창기. 마창기라는 곳에서 코스 요리 먹고 있는데 지금 메인 요리는 나왔고요. 이미 나와서 다 먹었고, 네, 지금 이렇게 쭉 더 나온 거. 이거 뭐 뭐라고 했지? 박대하고 그리고 소금 김밥 그리고 육전.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 먹고 있어요. 네. 커피의 두뇌, 망시의 피지컬, 왕호의 근성이면 못할 게 없다. 어허. 아. 근데 이게 네 다 짜요. 이것도 좀 많이 짜. 이거 소금 김밥이라고 하는지 소금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네. 이거는 약간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 참치 마요 느낌? 그런 느낌도 나고. 아니야, 이거 짜, 짜. 근데 이건 그냥 적절한 게 약간 주먹밥 맛 같아. 약간 적절한 그냥 주먹밥 맛인데 솔직히 이 생선은 진짜 이게 뭐라고? 뭐였다고? 이 엄청 박대. 이거는 솔직히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나도 그건 내 스타일은 아니다. 약간 어른들이 좋아하는. 맞아.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릴만한 약간 그런 음식.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약간 좀 좋아하시는 그런 맛. 짭조름하고. 맞아. 밥 생각나고 약간. 맞아. 리얼 밥도둑이야, 밥도둑. 아, 말쌍스로 돌아와 달라고요? 쌍스 형님 인기 엄청 많네. 그러니까. 쌍스 형님 그렇게 인기 많은데 방송 켜면 별로 안 보시잖아.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좀 들어가서 좀 봐주세요. 네. 자기들도 돌리면서 맨날 나한테 돌린다고만 해. 돌리는 거 아닌데? 돌리는 거 맞지? 자기들 시청 안 하면서 맨날 쌍쌍님 보고 싶다 보고 말만 걸어주잖아. 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볼 수도 있지. 아, 한두 그래? 명이잖아. 아, 그래? 어. 아, 또 내가 잘못한 거야? 너가 잘못한 거야. 진짜 어이없네. 너가 잘못한 거야. 응? 왜 그러냐 너. 깨작깨작 먹는 거 졸라 패고 싶다 하는데 이거 같이 먹는 거잖아. 나 혼자 이만큼 집어가지고 다 먹으면 셋이 못 먹잖아. 아니야, 다 먹었대. 아, 다 먹었대. 다 먹었대. 다 먹었대. 나만 먹고 있는 거 어떡하냐고. 난 이거 먹고 있어. 나 이거. 아, 내가 먹어. 이거, 이거 먹고 있어가지고. 왜 밥을 안 드려? 아, 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내가 밥 먹을 때 안 드릴까? 야, 근데 회가 진짜 맛있었다. 회가 짱이에요. 차라리 코스 요리 말고 그냥 회만 이렇게 회만. 딱 시켜가지고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때는 여기 아 그때 저랑 드신 데 다른 데죠. 네, 그죠. 거기도 맛있었어. 튀김 요리랑 해가지고. 아, 바다에 타운. 네, 거기. 그때 근데 튀김을 좀 많이 먹지 않았었나? 네, 제가 애기 맛이어서. 그죠? 네, 회 모듬 시켰다가 회 빼고 그냥 그것만 시켰어. 아, 회 모듬을 시키려고 했다가 네. 튀김만 나온 거죠? 네, 맞아. 시켰었는데 문득 생각해서 바꾼 거죠. 네. 밥 한 공기 나눠 먹고 있습니다 지금. 밥 한 공기 나눠 먹고 있어요. 며칠 전에 카카오에서 봤다고요? 이게 맛있다. 이거 계속 보다 보니까 괜찮아요. 네. 하준 사람한테 음식 짜니 회만 먹는 게 맞니 이런 소리 하는 거 예의가 아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방송이기 때문에 다르죠. 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맛이 어떤지 평가를 해줄 의무가 있어요. 네. 방송 끄고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전혀 그러지 네, 않아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매너 엄청 좋으세요. 네.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네. 방송 끄고 먹으면은 그냥 조용히 그냥 할 얘기만 하면서 네. 맛있다고 하면서 먹어요. 근데 방송이잖아요, 여러분들. 방송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맛있네요. 여러분들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네. 이러기만 하면 무슨 재미예요, 그죠? 아까 전처럼 네, 담에 이것도 해주고. 네?
음식 막 평가도 해주고 그런 거죠. 네, 커피베이 사장님께서 저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사주시는 겁니다. 진짜 감사하게도 네, 제 생일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할까요? 네, 제 생일이 몇 월인지 네, 두 분께 두 분께 네, 제 생일이 몇 월인지. 근데 특히 몇 아, 핸드폰 보시고 계시는 아니 아니 딱 아니야 따로 아니 다른 거 보고 있는 거 맞아? 다른 거 보고 있는 거 맞아? 아, 근데 여러분들 저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공격하실 줄 몰랐는데 네. 제가 저... 망신님 생일을 6월! 6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와, 나도 대박. 6월인 건 너 알고 있었어. 6월인 건 나 알고 있어. 아니 갑자기 니 야, 너 지나고 난 뒤였지? 어? 너 생일 지나고 난 뒤였지? 뭐가? 어? 사장님 생일 너 심지어, 생일 지나고 나서 했지? 심지어 왕호님은 제 생일날 축하도 해주셨습니다. 어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 맞았어요. 아 이제 아 근데 아, 나는 그때 진짜 몰랐어 나는. 어? 나는 그때 핸드폰 번호도 몰랐고. 어 진짜로. 아 참. 근데 이거 여러분들 저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일단은 네. 제가 볼 때는 커피베이 사장님도 제 생일 몰랐는데 내가 생일 추석 그 문자 카톡 보냈잖아. 카톡 보냈는데 보니까 그 대기 화면을 보면은 생일 날짜 보이잖아. 이 친구 당신의 친구를 생일을 확인하세요 하면서 계속 생일 나오잖아. 그거 보고 알고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그래. 어떻게 알았느냐? 네, 어떻게 알았어요? 망신님 생일날 네. 그 생일 얘기를 한 그때 들었어요. 그때 들었다고요? 네, 10월 7일. 에이, 거짓말 치지 마세요. 에? 그때, 그 제가 막 후원도 네. 했었어요, 망신님 생일날. 네. 근데 그 방송 풀로 거의 다 봤거든요. 진짜 들으셨어요? 네. 진짜 가슴에 손을 네. 얹고? 네, 진짜요, 진짜. 아, 진짜요? 그 케이크도 기억하잖아요, 제가 아까. 네, 그죠. 그래서 네. 케이크 기억하듯이. 아, 어떻게? 아주머니가 막 강매하려고 했던 거, 그거 기억하듯이. 아, 진짜 다 보셨네. 다 봤어요, 풀로. 그래서 와. 그때 생일 얘기한 거, 아, 막. 와모님도 내가 생일 축하해줘야지 하고 기억을 해놓은 거예요. 와 근데 대박 너무 감동이다. 제가 10만원 후원하면서 아 와모님도 축하해줘야지 하고 그때 기억을 했어요. 와 대박 이건 좀 감동인데. 네, 근데 아 여러분 제 생일 이제 안 얘기해 주십니다 지금. 너 먼저 얘기해. 너 먼저 얘기해. 하나 둘 셋 하면 돼. 근데 아니 잠깐만요. 야, 일단 사기 좀 하고. 야, 네 생일보다 나중에 앞이었네. 그것만 알면 아니, 맞출 수 있어. 난 모른다니까. 내가 그때 갔을 때 방송 봤을 거 아니야 그때. 방송 내가 그때 저 사장님 축하해 주러 갔을 때 이렇게 선물 해줬잖아. 그때 너도 있지 않았냐? 너도 있었잖아. 근데 왜 너 몰라? 그때가 언제였는데? 그러니까 그거 아 그게 너 생일 전이냐 후냐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빨리 생각해. 근데 후인 거 같은데. 너 빨리 생각해. 너 생일 전이야 후야. 빨리 그것만 생각해. 아마 후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 너는 그냥 대충 내가 생일 딱 6월이거든. 네가 너 6월인 건 알고 있어. 근데 너 생일 다음에 사장님 카페. 네가 그냥 5월하고 내가 7월 할 때 어차피 둘 중에 하나 맞을 거 아니야. 8월에 이미 만났었잖아, 그지? 8월에 이미 만났었잖아. 아니 몰라, 내 기억이 아니었잖아. 8월에 만났었잖아, 그지? 그때 진짜 사장님이랑 같이 걸어갔었잖아. 8월이었잖아. 그것도 기억 안 나? 아니 진짜 약간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자 그러면 야 이렇게 가자. 작전 세우자. 오케이. 자 5월 7월? 네가 7월? 아니야 나 5월. 그래. 5월. 하나 둘 셋. 7월. 네 제 생일은요. 예 그렇고. 언제야? 역대만. 아. 안 나. 네. 오나요? 언제야? 뭐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있죠. 야 근데 네 생일 전인 거는 지금 보니까 좀 생각이 나는데 네가 후라면서 아니야 나 그 전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5월이라고 부른 거 아니야. 그래 아 그랬어? 그럼 5월 4월 할 거야. 아 아깝다. 아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저희들의 마음만은 확실하게 전해졌습니다. 왜냐 저는 선물했기 때문에. 넌 선물하지 않았어? 아, 뭘? 너 선물하지 않았어? 어떤... 생일 때? 아 난 사장님 생일 때 선물해줬잖아. 아니... 안 했어? 너 안 했어 설마? 와 이 너무하네 진짜로. 와 나 그때 진짜 여러분들 저는 변명할 게 있는 게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 사장님한테 기억에 남는 선물을 해주려고 제가 진짜 외국에서 공수해 오는데
그때 그게 생일 선물은 아니었어. 그게 생일 선물로 갖다 준 거였어? 생일 선물로 갖다 준 거였지. 생일 선물, 생일이라고 아, 하셔가지고. 그게 생일 선물로. 생일 선물로 갖다 준 거였어. 맞아. 맞아. 생일날 축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생일 축하할 때 준 건데? 생일날 4월 25일에 제가 마지막 방송을 했는데, 네. 그날 방송에 와서도 축하도 해주시고, 네, 생일 선물, 그냥, 평소에 잘해주신다고 선물을 해주신 걸로. 나도. 네, 그걸로. 나도 약간 그런 거 이승기 이상하게 넘어가려고 하네. 아니, 생일 선물은 그 생일 선물 절대 아니야. 생일 선물이라는 건 저는 잘 못 들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나도 카톡 보고, 카톡도 몰랐고, 아예. 전화번호도 몰랐기 때문에. 나도 그날 같이 가서 해가지고, 아무튼 생일 선물은 절대 아니었어, 내 기억에. 그냥 평소에 그냥 선물 자주 해줘가지고, 너는 이거, 이거 선물해주고, 난 이거 선물해주자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같이 갔었지. 그랬던 건가? 생일 선물은 아니었어. 뭐 그럴 수 있죠. 아, 제가 내년에는 진짜 기억해가지고, 예, 저희가 초대. 이제 알았으니까. 그래. 아니, 난 진짜 알 방법 없었어, 막말로. 난 어떻게 알아, 막말로. 내가, 핑계를 대자. 알았어야지. 야. 아니, 난 진짜 핸드폰 번호도 진짜 거의 최근에 알았다니까, 진짜로. 한 3개월 됐나? 핸드폰 안지도? 왜 그렇게 늦게 알았어? 아니, 만나기 한참 전부터 만났었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직접 1대1로 만난 것도 많이 없었어, 진짜로. 그러니까 그 전에 알았어야지. 바로 알았어야지. 왜 갑자기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드세요? 저기 자기가 못하려고 나한테 쓰레기 프레임 다시 입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 봐. 있으니까 오래 걷는데. 죄송합니다. 케이크 달라고 했다가 촉 죄송합니다. 부를까요? 죄송합니다. 촉 부를까요 이제? 촉? 커사장님 속마음 인터뷰 빨리 따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시는 두 분인데 그럴 수도 있죠. 다 기억한다는 게 어떻게 말이야. 아까 4월 며칠이냐? 바빠서. 여기 4월까지밖에 안 보여줘. 아 그래? 바빠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근데 그 생일을 갖다가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근데 카톡이 있으면은 카톡에 생일이 다 떠. 카톡에 이제 생일 날짜가 다가오면은 다 떠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생일인 거 그때 알았습니다. 네, 저는 방송 아예 접었고요. 다시 할 생각 전혀 없고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망신님, 왕호님 방송 너무 좋아하고 좋아하시는 PD님들, 이제 스트리머님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응원하고 있고 언제든 요청하면 같이 맛있는 밥 제가 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드리고 네.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제가 2차, 3차, 4차 다 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맞아요. 사장님 네. 계속 일하셔야 되니까 네, 네. 어쩔 수가 없죠. 네. 이제 다 나왔나? 네, 물어보고 케이크 네. 다 나갈까요? 아, 케이크를 따로 맡겼어요, 냉장고에? 냉장고 보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응원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분. 저 케이크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다 끝난 건가요? 네네. 네, 그럼 케이크만 좀 받을까요? 네네네. 네. 우리 치워드릴까요? 네네 치워주세요. 반겨주신대요. 반겨주신답니다. 이제 매장에 식당에 저희밖에 안 남았나 봐요. 음성원 감사합니다. 뭐지? 케이크에 반지 있다고요? 케이크 반지가 여러분들 철산역에서 철산역 그 뭐냐 사업지구에서 저희 좀 있으면 가기 할 건데 몇 시까지? 저희 나가면 11시까지 나도 혼자 나오는데 혹시 걱정돼서 네 네 사인도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노래 좋다. 뭐야? 무슨 게임이야? 대항해 시대. 약간 난 BGM만 들어도 뭔 게임인지 알 수 있지. 저게 약간 중국풍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약간 느낌이라서 좋아. 와, 대박. 이게 무슨 게임이야? 어디 산 거예요? 맥주가 좀 소주가 좀 둘 다 싫어요. 저는 술을 별로 네, 잘 못 마셔 가지고. 드신 거예요? 네. 수제 케이크 주문했어. 와, 주문까지 하셨어요? 와. 대박이다. 치워주시니까 나 물 안 컵도 치워버려? 아, 컵은 치워줘야지. 컵은 우리가 왔으니까
과연 어떤 케이크일지 나 못 봤어. 와 생크림 케이크다. 와 대박. 와, 미쳤다. 메론이랑 아, 근데. 와 이거 퀄리티 이거 작아 보이는데 여러분들 네, 엄청 커요. 커요. 장난 아니에요. 와, 와. 엄청 커. 아, 내 손으로 한번 작아 보이고 안 되겠다. 네 손으로 해줘. 내 손으로 한번 작아 보이고. 엄청 커요. 엄청 커. 여기 30번째 생일 축하합니다라고도 제가 문구를 부탁해가지고. 게이도 아니고 K까지 에? 뭔 소리예요? 그냥 게이 얘기가 나왔지? 그러니까 3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와 여러분들 축하해. 오. 와 대박이다. 나 이런 거 처음 봐. 나도 처음 봐. 와 피자에다 초코 짜고요? 피자에다? 이건 피자?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오늘 다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여기 불 끌 수 있나? 아 불 끄는 건 좀 그렇겠지. 네네. 불 끄는 건 식당이나. 네. 아 여러분 아까 누가 영상 음성분에 했었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그거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아쉽네요. 네. 생일 축하 돈에 좀 해주세요. 네 생일 축하 돈에 좀 해주세요. 투입 투입. 네. 네. 트립으로 왔다가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천 원이어도 괜찮으니까 네 살짝만 기다릴까요? 근데 이거 케이크인데 얼마짜리예요? 거기 3만 몇천 원인가? 와. 네 가격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3만 7천 원인가 8천 원? 그냥 붙일까요? 아니 내가 할게. 아 저만 되면 내가 할게. 커베님이 뭐라고? 역시 사람의 마음보다는 돈이 더 중요한 망시. 전 돈이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전 돈에 미친 새끼여서 사람의 마음보다는 예, 돈이 중요합니다. 쇼미더머니. 예, 저 스타크래프트 치트키 쓸 때도 돈이 너무 좋아가지고 쇼미더머니밖에 안 쓴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전 마음보다 돈이라 생각합니다. 돈이 따르면 사람의 마음은 저절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예. 야, 이렇게 다 말해놓고 농담이라고 그러고. 야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어? 다 매겨놓고 한다고. 어? 야 그거 사실 농담인데? 이러면은 어? 아니 근데 나를 나한테 뭐라 한 거잖아 따지고 보면은. 그렇긴 해. 어 그렇지. 아하. 그냥 붙입시다. 그냥 네, 붙이고 가자. 네. 네. 우리가 진짜 부르면 되지. 네. 네. 가스라이터는 그거네. 옆으로 이렇게 딱 되네. 일직선으로 나오네.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나오네. 하나 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야 진짜 불협화음이다 우리. 사투리다. 사랑하는 와부 생일 축하합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들 축하해주세요. 네. 아 왜 눈물이 나요? 눈물 안 흘리셔도 돼요. 제가 눈물이 나는데. 아니야 우리 벌써 뭐 집에 가서 먹던지 아니 지금 한쪽은 먹어보던지 접시 하나 달라고 하던지. 어? 접시? 어 접시는 됐고 이거를 어떻게 치워야 될까? 이게 그건 저 그냥 먹으면 대충 버리면 되지. 뭐. 치워주시겠지. 이거는 제 2차로 가가지고 2차인데 가가지고 거기서 먹어야 겠다. 아 내가 한 조각 먹고 싶어서 그래. 한 조각 먹어 그러면. 근데 자를 게 있어야지. 칼이 있어요. 칼 그러네. 칼 여기 있지 않을까? 칼? 어. 아 근데 나 지금 또 그거 아니야. 먹을 때는 살찌는 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 허 사장님 아버지라고 부르자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가 잘라라. 네가 그래도 야, 그래. 생일 주인공인데 반이나 좀 잘라야지. 와 이거 어떻게 잘라야 되냐. 와 근데 장난 아니다 이거. 그 과일이 많이 올려져 있어가지고. 아니면은 난 요만큼만 잘라. 요만큼만 진짜 맛만 보기. 어차피 근데 잘라야 돼. 내 식사 하나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혹시 앞접시 같은 거 있나요? 예,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거 드실 거예요, 이거? 아, 앞접시 큰 거 드릴까요? 너는? 작은 거 드릴까요? 나는, 지금 난 가서.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하나만? 네. 포크 필요하세요? 아니요, 숟가락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잘해야 되냐. 와 이거 너무 그거여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케이크 주인이 먼저 제일 먼저 맛봐야 되는데. 앞접시가 이거 있고 이거 아 이걸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살짝만 맛보면 되지. 아 이거 근데 이렇게 해서 맛보기 좋겠구나. 아.
와, 씨. 케이크 커팅식. 짜라다라단. 짜라다라단. 와. 짱이다. 일단 한조가 어느 쪽으로 줬으면 좋겠냐? 아니, 네가 주고 싶은 대로 줘. 아니, 네가 먹어. 네가 먼저 먹어야 되지 않냐? 근데 과일이라도 한조가 먼저 드셔. 그래, 네가 먼저 그래. 좀 먹어라. 네가 그래도 한조 생일. 한조가 잘라 놓고 한 입만 먹어. 그럼. 네가 먼저 그러면 네 숟가락으로 좀 먹고. 아이고, 12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엄청 크게 잘랐네. 많이 먹으라고. 아, 이제야. 이제 틀어주네. 와. 한발 늦었네. 야, 이거. 마침이 혹시 대체 뒤집어 한거 없어. 어차피 먹을 거 해버려. 제가 혹시 더 뒤집고 싶으면 지금 대차요? 좀. 저요? 아, 집에서 이거 먹으면은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너 일단 한번 먹어. 어, 오케이. 이거 노래 나올 때 먹어. 어때? 와, 장난이야. 완전 부드러워. 와, 미쳤다. 과일도 하나 먹어, 메론도. 와. 이거 메론. 아, 메론. 괜찮아. 물티슈 있어, 야, 물티슈. 아, 미안해. 야, 물티슈 이거 주고 있어. 아, 내 입술 닦은 거. 와. 야, 감사합니다.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아, 성원 감사합니다. 네. 메론도 하나 먹어볼게요. 이건데 이거. 아, 이거. 야, 껍질도 있는데? 응. 껍질 보통 그냥. 와. 와, 장난 아니다. 야, 근데 지금 매실차 먹으면 쓰다. 응? 이거 단 거 먹다 매실 먹으니까 써. 아, 그래? 단 거 먹다 매실 먹으니까 써? 상품적으로 써. 매실차도 네, 이렇게 식당에서 주셨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야, 매실차 왜 이렇게 진하냐? 엄청 진 아니고. 아니, 우리가 이걸 먹고 먹어서 그래. 아, 그래? 응. 와.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이거. 아, 다행이다. 장난 아닙니다. 물론 내가 먹고 있긴 하지만 맛있어. 너도 맛있어? 제가 맛있어 네. 됐지 뭐. 유명한데 좀 찾아봤어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 여기 주변에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위에 있는 거는 무화과죠? 네, 맞아요. 이거 위에 있는 거 무화과죠? 무화과 중앙에 있는 거. 네, 이거. 네. 네. 야, 빵도 빵인데 생크림이 존나 맛있다. 원래 이렇게 주문 제작하는 거 같은 경우는 빨리 먹을 거니까 빨리 먹을 거니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흘러내리지 않게 해주는 그런 응고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많이 안 쓰잖아. 응고제 같은 거? 그러니까 더 맛있을 수밖에 없지. 아, 후식까지 깔끔하네 오늘. 더 놀다 가면 좋은데 나는 아쉽다. 더 놀다 가지 못해서. 그래도 이제 괜찮아. 아까 와모가 이제 2차로 가자는데 솔직히 가고 싶은데 만약에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었으면 가거든요. 왜냐면 금요일에 쉬니까. 근데 이제 오늘 어쩔 수가 없어. 왜 갔다가 거기서 다시 가면 되지. 출근을? 어. 아, 내가 말했던데 내가 잠자리가 변하면은 빡세가지고 집에서 그래? 집에서 자야 돼. 집에서 집도 괜히 집돌이가 아니야 나는.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럼. 양식 잘 먹으면 더 먹자고요. 아예 이제 이거는 이제 왕우랑 아, 더 먹어도 돼. 더 먹어도 돼. 왕우 가족들이랑 먹어야 돼. 가족분들이랑 그래. 너희 형님이랑 그 부모님들이랑 같이 먹어야지. 그래. 먹었어. 너무 착하긴 하다. 더 먹어도 된대. 아, 더 먹어도 돼. 더 먹어도 되기 시작하면 진짜 나 걷잡을 수 없어. 괜찮겠어? 나 이제 이상을 늘지 몰라. 야 멍시야 그만 먹고 비켜 줄게요. 막 이러면서 비켜 막 이러면서 모질. 야, 그래. 이러면서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 먹겠습니다. 그럼 가족이랑 같이 먹어야겠다. 여러분 생일 오늘 축하해주러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물론 제 생일 아니고 제 친구 생일 모두 이제 뭐 후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분들 채팅으로 축하해주신 분들 정말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적어들고 근데 또 거기까지 가야 돼. 아, 네, 좀 무거우시네. 또 뭐 있어? 이 케이크만 들어가면 되지 않아? 어, 이것만 가면 들어가면 돼. 너는 그럼 자, 그 지역도 막 지역은 지역도 비밀이야? 서울. 와, 서울까지 어. 서울까지 뭐 지하철 타고 가야 되나? 지하철 타고 가야지 뭐. 뭐 같이 가시면 되는 거죠 지하철로? 저는 이제 가는데 얘는 갈아타러 가야죠. 나 온수에서 갈아타야 돼. 아, 어, 온수역까지는 같이 가. 온수역까지는 같이 가고 거기서 이제 지하철까지 가려다 드리면 되겠네요. 네. 아니, 그 지하철까지 안 가려주셔도 되는데 너무 너무 죄송하네. 아, 칼 이거 안 챙겨도 되겠나? 칼 어떻게? 칼? 응. 칼 챙겨야 되지 않을까? 챙기자. 이걸로 갖다 닦을까? 이거? 물티슈 새거 없어? 이걸? 아, 이거 새 거야. 거 어, 이거 새 거야. 새 거야, 새 거야. 그걸로 닦고. 아, 근데 뭐지? 뭔가 맨날 여기 와가지고 어. 나는 약간 뭐라고 할까? 내가 어. 약간 막 나서서 이렇게 막 이런 거 막 챙긴단 말이야. 근데 사장님이랑 같이 있으면은 사장님이 맨날 나서서 이렇게 막 손수 다 챙겨주니까 너무 미안하다. 왜냐면 나는 형들한테 좀 뭐라고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지금 안절부절 못 하겠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데 맨날 아, 그래? 사장님이 다 하셔. 그러니까 오늘 취재 때 서글프다고요? 오늘 원래 스페셜 게스트 부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진작에 네. 내가 얘 생일인 거 그 뭐지? 얘가 한 일주일 전에도 내가 말했으면 야 나 부르지 말고 좀 스페셜 게스트 좀 여기 게스트라도 불러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급하게 약간 섭외하려고 하다 보니까 섭외가 실패해서 좀 아쉬워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오늘 여성분 왔으면 200명 넘었다 진짜로. 그렇긴 해. 난리 났지. 그리고 네가 가려는 장소까지 만약에 같이 간다? 아유 미쳤냐 미쳤냐. 야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너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 뭐? 모르길래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망씨 딱 말해라. 너 방송 킬 거냐? 나? 누가? 오늘 날 먹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랬어? 어? 누가 그랬어? 아, 누구 그랬는데? 닉네임을 옆에 아. 방송 킬 거냐고요? 어. 어떨 것 같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아.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보면은 어.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네, 잠깐만 네. 저거 좀 옷 어, 챙겨야 돼? 어, 옷 챙겨야 돼. 내가 잠깐만 들고 있을게. 내가 하고 있을게. 가자. 아 오늘 진짜 맛있는 거 잘 먹고 왔네. 우리 그래도 여기 모인 김에 사진이라도 한번 찍고 가자. 네 생일인데 네 케이크 들고 사장님 같이 사진 아, 네. 한번 찍으시죠 제 걸로. 아, 사진 찍어. 잠깐만 내 카메라 넣을게. 셀카봉이 있는데 굳이. 자 여기 보시고요. 아 마스크 벗자. 씨. 어?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만 더 찍자. 아 너무 어색해. 마음에 안 들어. 아 네가 가운데 있긴 해야 돼. 네가 네. 가운데. 지금 케이크를 좀 그거 해라. 잠깐 내려놔 사진 찍는데. 아, 그래. 어. 네, 잠깐 내려놓을게요. 케이크 이걸 들어. 케이크를 들어. 아, 케이크를 들으라고? 어. 내가 보내줄게. 어, 그래. 하나 둘. 아 케이크 내가 가리네. 하나 둘 셋. 오케이 내 솔직히 좀 슬프긴 하긴 해. 조금 슬프긴 해? 아예 다른 말은 아니야.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어, 틀린 말은 아니야. 아,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장실에 나가셔서 앱에 옆에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시오. 야, 이거 봐봐. 자, 이거 봐봐. 와 이제 뭐 간판에 머리가 닿네. 이게 숙이고 와야 돼. 와. 서서 하면 머리 찢습니다. 케이크 버리는 거냐고요? 아니요 케이크 안 버려요. 가져갈 겁니다. 여기 앞에 화장실. 어, 화장실 쪽에 있다. 네 화장실. 계단으로 내려갈게. 어 이렇게 갈게. 응.
아 오늘 저 때문에 어그로로 끌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아 너무 네. 억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더 미안합니다. 제가 더 죄송합니다. 네. 생일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아니 그 생일날 축하해 주셨잖아요. 아 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어도 생일 축하는 제가 제대로 해줬습니다. 네. 아, 막...